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 엑스트라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일 것입니다. 엑스트라는 주인공을 가장 돋보이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왕의 후손이며 야곱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헨리의 사위라고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유다지파인 다윗왕의 가문에 속한 헨리의 딸인 마리아와 정혼하게 된 것입니다. 정혼하다라는 말은 약혼하다는 뜻인데 혼례식을 하기 전에 10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만약 상대방 중에 하나가 성실하지 못했을 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거나 임신을 했을 때 간음으로 간주하고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돕는 유일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여 달콤한 허니문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왕의 가문에서 같은 가문에 속한 마리아라는 어여쁜 처녀를 만나 신혼의 꿈을 키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상 마리아는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이었고 요셉도 역시 순결을 지킨 흠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정통적인 가문에서 서로에 대해 전혀 의심할 것이 없는 집안에서 맺어진 두 남녀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동거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는 순수한 미련의 시간이 곧 약혼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 사랑 마리아, 당신은 오늘도 내 꿈속에 나타나 나와 함께 들길을 걸으며 사랑을 속삭였소.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오. 이렇게 마음속에 마리아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결혼식을 기다리던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기가 막힌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결백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한다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그냥 없던 일로 덮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의 관계는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조용히 비밀리에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의 직업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물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 천하다고 사람이 천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직업이 귀하다고 사람이 존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품은 다윗왕 가문의 자손답게 고귀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충격적인 사건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질이 급하고 까발리기를 좋아하는 남자와 마리아가 약혼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노발대발하며 마리아를 창녀 취급했을 것입니다. 물론 상상을 해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어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인품을 지닌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요셉은 조용히 덮어주고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지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의문을 달지 않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를 힘을 다해 보호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의 거룩한 태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그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 그가 살던 나사렛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식민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비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속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생명의 보호자로 멀리 애굽으로 피하여 타향살이를 하며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악한 헤롯은 불타는 열병과 온몸이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과 그의 발은 부종으로 퉁퉁 붓고 그의 배 아랫부분은 염증이 생기고 그의 성기는 썩고 벌레들이 생겨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는 고지를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함께 동행한 기록 이후에는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12세 이후 소년 시절에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에 본받을 만한 아버지로서 목수의 일을 가르쳐 주었고, 장차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장남으로서의 능력과 인품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 30세까지 목수로서 생업에 열심을 다했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보았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인자함과 의로움으로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경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에 대한 기록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빠진 마리아를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버리고 지켜주었으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의 멘토로서 듬직한 기둥과 언덕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소리 없이 무대에서 사라져서 예수님의 광채가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확신합니다.